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 영상기관목은 무리마루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쳐서 동백섬 둘레길로 걸어서 지금 현재 무리마루를 앞으로 거쳐서 지금 현재 요 우면 입구에 지금 주차장에 와 있는데 여기서 광안대교를 지금 담아 봤습니다. 저 보이는 게 지금 광안대교인데 참 이게 광안대교는 지금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불빛이 지금 장관입니다. 요쪽에 이제 아파트 있는 이 지역은 옛날에 이 바다입니다. 저 매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옛날에 그 수송선, 해운대는 옛날에 탐약 창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영호일 탐장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얘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제 하역 작업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폐쇄돼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저, 보니까 저쪽에 이제 용호동 이계대 쪽이고, 참 환상적이죠. 지금 일몰 시간에 오늘은 입동인데, 겨울에 문턱에서 지금 이래, 보니까 오늘 뭐 그렇게 날씨가 생각이 너무 덥습니다. 덥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을, 마지막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내리면 자리에 아파트 1등이 지금 그래도 1등이 수분이겠는데 그것도 또 보기가 남다릅니다. 저 자리가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내리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해운대 저 바로 오는 광안대교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서 바라보는 오름대, 오름도, 그리고 만추의 하늘, 전부 다 환상적이죠? 저는 너무 자연이 좋습니다. 저는 자연이 좋아서 항상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영상 담으러 이렇게 다니고, 항상 그 카메라를 참고 다니다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라이브로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촬영이 녹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여전히 좋은 갤럭시 S21 울트라를 일부러 거금을 주고 작업폰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구매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 게임에 지금 현재 이런 영상을 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라이브로 수록한 후에 이제 확인해 보고 좋으면은 계속 이제 이 카메라 가지고 제가 이제 고프로도 고프로 효라인도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무브 K1도 그저 징벌형 카메라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카메라는 접어두고 이 저 갤럭시 S21 울트라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담을 계획입니다. 오늘 지금 테슬라 게임에 나와 있는데 시연입니다. 시연해가지고 저 보이는 건물이 이제 그랜드 호텔 그리고 요쪽에 이제 나가면 쭉 저는 오늘 차를 안 가져왔습니다. 친구 만낸다 가지고 아마 친구도 만나면은 소주를 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래가 일부러 이제 차를 안 가져오고 저는 차를 타고 일단 차 엔진 운전대에 앉았다면은 저는 아무리 이거 술을 권하고 술을 아무거나 죽는데도 저는 안 마십니다. 저는 철칙이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고 맞는 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가 없으니까 지금 걸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상담이 걸어가요. 동백역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타고 기가를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둘레, 그 동백선 일부를 제가 영상을 담아서 시청자, 구독자 이런 게 보여드립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 오늘이 입동인데,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죠. 뭐, 건강 잃고 나면 명예도, 금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건강한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